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2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증인 신문을 마치고 결론까지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에 불출석하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진 않았네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징계위 2차 심의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10일 1차 징계위원회에도 불출석한 데 이어 두번 연속 불출석한 건데요. 오늘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는데 출근길에 대검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차에서 잠시 내려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머무르면서 징계위에 나가 있는 특별 변호인에게 징계위 진행 상황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오늘 결론까지 낼수 있을까요?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해봐야 될것 같다면서 일단 명확한 입장을 표하진 않았습니다. 심문할 증인이 8명에 이르는 만큼 징계위가 오늘 징계 여부나 또 의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징계위에서 정한중 직무 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한중 교수는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고, 신성식 부장도 윤 총장의 징계 혐의인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계자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징계위에선 기피 신청이 이뤄진 두 사람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를 받아줄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증인신문에선 기존 징계위 방침과 달리 윤 총장 측에도 질문이 허용됐는데요. 증인신문 뒤에도 최종 의견 진술과 징계 심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못 내고 추가 기회를 한번더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